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고체, 액체, 상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체와 액체는 응축상이죠. 그래서 4장에서 공부했던 기체와는 달리 얘들은 분자와 분자가 거의 다 있을 정도로 가깝고 분자 간의 인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장의 맨 뒷부분에 기체에서의 분자 간 힘이라고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 있었는데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체는 워낙 그 멀리 떨어져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체에서의 분자 간 힘은 굉장히 작을 뿐 아니라 실제 기체라 해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것이 기체의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체의 어떤 그 기체마다 인력이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나 본체 성질로 얘기하는 성질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액체는 끓는 점이라던가 증발열, 표면 장력, 점성도 등등 많은 종류의 본체 성질들이 분자 간 힘으로부터 생기고 있고, 고체의 경우도 녹는 점 같은 경우 분자 간 힘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간 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그 주제는 이 액체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을 보시면서 5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을 보시면은요, 5.1절이 기체, 액체, 고체의 본체 성질, 분자 수준에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체 성질이 뭘까요? 본체. 뭐 되게 어색한 말이네요. 본체라는 게 벌크를 얘기하는 건데, 벌크라는 거는 좀 덩어리져 있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분자 한개한 개는 성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분자 한 개가 있다. 이물 분자 한 개에 대해서 뭐 물맛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물 분자 한 개에 대해서 얘가 뭐 녹는 점이 몇이네, 끓는 점이 몇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본체 성질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수의 분자들이 모여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성질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류의 물리적 성질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가르치는데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독특한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물질들과 구분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녹는 점은 끓는 점, 뭐 이런 것들은 다 특성에 해당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특성이란 말은 잘 쓰지 않고요. 대학교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본체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책을 통해서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먼저 몰 부피가 있는데요. 몰 부피는 기체의 경우에는 기체의 종류에 별 관련이 없었죠. 예를 들어 이상 기체로 취급할 경우에 종류에 관계없이 0도씨 일기압에서 22.4리터의 몰 부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체나 고체의 경우는 거의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자 자체의 크기가 몰 부피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체 성질을 분자 수준에서 설명한다. 이런 뜻이 뭐냐면 분자가 어떻게 다르길래 성질이 다른 거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압축률인데요. 압축률의 경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액체나 고체나 거의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와는 달리 빈 공간이 별로 없어서 압력을 높여도 그리 많이 압축되지는 않습니다. 약간만 압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68쪽에 보시면 열팽창이 나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든 고체든 가열하면 부피가 늘어납니다만은 기체에 비해서는 훨씬 그 정도가 덜하죠. 기체의 경우는 샤르레 법칙에 의해서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도록 부피가 증가합니다만은 액체나 고체는 그렇지 않고요. 각각 조금씩 물질의 특성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조금의 부피 팽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과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유동성은 얼마나 잘 흐르냐 하는 거고 경직성은 얼마나 굳어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점성도입니다. 점성도는 비스코시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끈적끈적한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점성도는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점성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보면 확산이 있는데요. 확산은 한 종류의 물질이 다른 종류의 물질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농도 차이가 있을 때두 물질이 섞이도록 하는, 이동하게 되는 원리가 되죠. 여러분이 이런 말만 나와 있는 별로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170쪽에 보시면 표면 장력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자, 이 그림 책에 있는 사진입니다. 표면 장력에 대한 설명인데요. 표면 장력은 액체의 계면을 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성질이 표면 장력이죠. 아, 왼쪽 그림은 물방울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수은 방울이군요. 물방울보다 수은 방울이 훨씬 더 동그랗게 완전한 구형에 가깝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표면 장력이 물보다 수은이 표면 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아, 표면 장력도 점성도라던가 농 끓는 점이라던가 증발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입자 간의 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의 경우는 굉장히 강한 분자 간 인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수은의 경우는 그러한 물의 강한 분자 간 인력보다도 훨씬 더 센 금속 결합이기 때문에 거의 9에 가까운 아주 큰 표면 장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의 경우에 그래도 많이 둥그렇죠? 하지만 벤젠이라던가 뭐 핵산이라던가 이런 종류의 물보다 분자 간 인력이 약한 액체를 사용했다면 이렇게까지 둥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좀 유선형으로 더 이렇게 많이 누운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표면 장력의 경우 말이죠. 많은 분들이 표면 장력을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면 장력이라는 게 단순히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이다 이렇게 약간 좀 현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표면 장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림인데요. 아,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는 사방팔방으로 힘을 받습니다만은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는 위쪽으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옆하고 아래쪽으로만 힘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액체 표면이 옆하고 아래쪽으로만 힘을 받다 보니까 둥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분자 간 힘의 산물이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분자 간의 힘이 강할수록 표면 장력도 더욱 강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자 간 힘이 강할수록 지금까지 얘기한 많은 본체 성질들과 또 앞으로 얘기할 끓는 점이라던가 증발열이라던가 이런 게 연결을 된다고 그랬는데 분자 간 힘은 과연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내에서의 입자간 힘이라고 쓰여 있네요. 자, 분자간이라고 하지 않고 입자간이라고 쓴 이유는 분자가 아닌 이온 같은 경우도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입자간 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온은 양이온, 음이온 얘기하고요. 쌍극자는 극성 분자를 얘기하죠.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일부분이 양성, 음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전화, 부분적인 양극, 음극이 나오는 것이 쌍극자, 극성 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극성 분자. 유발 쌍극자는요, 원래 비극성 분자이거나 분자인 경우, 그리고 극성 분자의 경우에도 훨씬 더 증폭되어 유발된 경우로서 옆에 어떤 것이 오면은 생성되는 성질을 유발 쌍극자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간 인력의 종류는 이온, 이온 인력. 이건 어떨까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서로 끌어당기고 양이온끼리, 음이온끼리 같은 전하의 이온끼리는 서로 밀치겠죠. 전기적인 인력 반발력이 있습니다. 이온과 쌍극자 인력 있겠고요. 쌍극자와 쌍극자 인력이 있겠고요.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인력, 이온과 유발 쌍극자 인력, 유발쌍극자, 유발쌍극자 인력 이렇게 여섯 가지의 입자간 인력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왜 여섯 가지예요? 세 가지 종류의 입자가 서로 두 개씩 묶어보니까 여섯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여섯 가지의 입자간 인력의 종류를 그림을 통해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경우는 이온과 쌍극자 인력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이온, 이온 인력은 너무 당연해서 그림에서 뺐어요. 이 그림은 이온 쌍극자 인력이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달라붙어 있는 얘들이 뭐예요? 이게 물입니다. 물 분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Cl-이온이고 이건 Na+이온. 즉 이건 음이온, 얘는 양이온이거든요. 자, 이온 쌍극자 인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용액 내에서의 이온에 대한 물의 인력인데요. 음이온 주변에는 물 분자가 어느 쪽에 에워싸고 있나요? 이 하얀 게 뭡니까? H죠. 음이온 주변은 수소가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양이온 주변은 거꾸로 빨간 공, 찬소가 에워싸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H2O의 경우는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고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오면은 델타 마이너스인 쪽이 가서 달라붙고 음이온이 오면 델타 플러스인 쪽이 붙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온 쌍극자 인력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부분 쌍극자의 부분 전화에 따라서 가까이 인력을 느끼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쌍극자 쌍극자 인력입니다. 쌍극자 쌍극자 인력인데요. 지금 HCl, 염화수소가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HCl은 극성 분자죠. 쌍극자 쌍극자 인력의 재미있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어떻죠? 얘가 지금 Cl이고 얘가 H인데요. Cl은 델타 마이너스, H는 델타 플러스로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끼리 어떻죠? 같은 마이너스니까 밀치겠죠. 빨간 선은 반발력이군요. 예, 밀치겠죠. 자, 파란 선은 인력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까울수록 힘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강하게 밀쳐버리게 됩니다. 양쪽에 서로 반대 부호의 인력은 비교적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밀쳐버리는 힘이 더 강해서 오른쪽과 같은 배열은 별로 안정하지 못한 배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반발력을 느끼는 방향은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비교적 멀고요, 양전하와 음전하, 양극과 음극 사이의 거리는 직선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워서 안정한 배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쌍극자 쌍극자 인력은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분자의 양극 부분과 다른 인접한 분자의 음극 부분, 그런 식으로 상호 인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로서 극성 분자는 이런 식으로 배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인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배양함으로써 인력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쌍극자 분자들은, 극성 분자들은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쫙 누워버리는 그러한 현상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이온과 유발 쌍극자 인력입니다. 이온 유발 쌍극자 인력인데요. 자, 유발 쌍극자가 뭔지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은 이온이죠. 뚜렷하게 양전하, 음전하를 띄고 있는 이온인데, 요 그림은 굉장히 뭐 크더랗게 계란처럼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전하를 띄지 않았던 그냥 둥그스름한 비극성 분자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극성이 없어요.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플러스인 놈이 오니까 쌍극자가 유발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플러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랑 가까운 쪽에 전체 분자의 음전하가 모여가게 되고 양전하가 이쪽으로 모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가발전적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서 나오는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쪽에 양전하가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하 배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 그래서 극성이 없던, 쌍극자가 아니던 분자가 쌍극자가 되는 것, 쌍극자로 유발되는 것을 유발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양전하와 음전하는 가깝고 양전하와 양전하는 머니까 반발력은 약하고 인력은 강해서 이 둘 사이에 인력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전하가 오게 되면은 음전하 가까운 쪽에 양전하, 음전하와 먼 쪽에 음전하가 배치됨으로써 이쪽에서 인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유발 쌍극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그림은 유발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간의 인력입니다. 자, 유발 쌍극자, 유발 쌍극자 인력인데요. 이거를 분산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전혀 극성이 없었던 분자들도 뚜렷한 전하를 가진 애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도 스스로 쌍극자를 유발을 시켜서 서로 간에 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인력 있겠죠? 요렇게도 인력 있겠죠? 요렇게도 인력이죠? 전하가 다른 부호니까요. 요렇게도 인력이 있고요. 그래서 비극성 분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지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쌍극자를 스스로 유발해서 서로에게 인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분산력이 되겠고요. 극성 분자의 경우에도 극성이 이미 있는 분자도 유발 쌍극자가 추가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한 분자간 힘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성 분자뿐 아니라 극성 분자에서도 존재하는 모든 분자간 힘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발 쌍극자 인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입자간 인력의 종류에서 몇 가지를 제가 어떻게 인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냐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여섯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조금 그래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쌍극자 인력, 그리고 유발 쌍극자 인력,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왜 여섯 개나 되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좀 줄어보자고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액체 내에서의 분자간 힘이, 지금까지 얘기한 많은 종류의 본체 성질들, 특히 끓는 점, 이런 거에 연관된다고 볼 때, 주로 그렇다면 순물질의 경우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순물질의 경우. 근데 지금 보시면 이온은 분자가 일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끼고 지금 2번이라던가 4번이라던가 5번은 이질적인 물질들 간에 형성되는 힘이죠. 따라서 순물질로서의 액체 내의 힘, 즉 액체 물질의 어떤 특성치,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주는 힘은 3번과 6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분자 간의 힘의 종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필기가 잘 되어 있는데 글자가 작아서 조금 안 보이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놓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깨끗하게 보이겠죠. 동영상 파일 말고요. PPT 파일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분자 간 힘은 끓는 점, 증기압, 증발열, 표면장력, 점성도 등등에 모두 연관이 됩니다. 분자간 힘이 크다면 끓는 점이 높아요. 증기압은 낮죠. 증기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증기압은 증발이 잘 될수록 높아지는데 분자간 힘이 크면 증발이 잘 안 되겠죠. 증발열은 커요. 증발시키는데 많은 열이 든다는 얘기고 표면장력 크고 점성도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자간 힘이 다른 본체 성질들과 어떤 관계 있느냐? 모든 것의 원천이다, 이놈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분산력은 이름이 많아요. 세 가지인데, 분산력, 그 다음에 쌍극자, 쌍극자 수소결합, 이 세 가지에 대해 얘기하는데, 분산력은 이름이 많다. 예? 디스퍼전 포스, 분산력, 예? 분산력, 런던 힘, 런던 분산력, 전부 다 분산력에 대한 이름이고, 분산력이 바로 뭐냐? 유발 쌍극자 인력을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분산력은 모든 분자 물질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힘입니다. 극성 분자에도 있습니다. 모든 분자가 일단 분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발 쌍극자가 인력입니다. 극성 분자도 유발 쌍극자가 생겨서 추가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극성 물질의 경우에는 극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분자가 힘이 되고 극성 물질은 쌍극자 힘에 덧붙여서 유발 쌍극자 인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발 쌍극자가 생기는 방향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극성의 방향과 같다는 겁니다.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전자가 많을수록 분산력이 큽니다. 따라서 쉽게 생각해서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 모든 분자에 존재하는 힘인 분산력은 분자량에 비례한다. 비극성 물질의 경우 분자량이 거의 같거나 하면은 길이가 길면은 같을 때라고 하세요. 분자량이 거의 같을 때 길이가 길면 분산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건 유기화학 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펜탄. 노말 펜탄이죠. 갈매기 모형이네요. 노말 펜탄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펜탄, 네오펜탄 이렇게 있을 때 끓는 점에 비교를 해보면 요 순서예요. 이렇게
얘가 제일 높아요. 분자량이 똑같은 구조 위성 질체인데도 유발 상극자 인력이 이런 동글동글한 모양보다는 길쭉한 모양일 경우가 분산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유기화학 시간에 다시 공부를 잘 하세요. 자, 분산력은 그래서 모든 분자의 존재하고 분자량에 따라 커진다. 두 번째, 쌍극자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간 힘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쌍극자 쌍극자 힘이 얘보다 훨씬 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쌍극자 쌍극자 인력은 분자량에 비슷한 경우 판단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비슷하면은 극성인 물질이 비극성인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아요. 하지만 분자량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극성보다도 분자량이 더 큰 비극성 물질이 끓는 점이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수소결합인데요. 수소결합은 화학결합이 아닙니다. 이름이 결합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수소결합이니까 화학결합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학결합이 아니고 분자간 힘입니다. 대단히 강한 분자간 힘이고요. 힘이 강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결합이라는 표현을 명예로 주는 거죠. 수소결합은 사실은 매우 강한 쌍극자 쌍극자 힘으로서 엄밀하게 따지면 요 안에 포함시켜도 돼요. 그런데 워낙 독특하고 강하기 때문에 뽑아내준 거거든요. 이것은 FON 세 가지 종류의 원소와 수소가 직접 결합한 분자 또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자에서 수소결합이 있는 겁니다. 수소는 얘네들이랑 반드시 결합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H쪽에 강한 델타 플러스, ONF쪽에 강한 델타 마이너스가 걸리면서 매우 강한 쌍극자 쌍극자 힘이 되면서 수소결합이 되는 거예요. DNA 이중나선 사이에도 있고요. 단백질의 2차 구조를 만들 때도 수소결합이 쓰이고요. 또한 물의 모든 독특한 성질의 원이 됩니다. 물이 정말 독특한 성질이 많거든요. 어떤 게 독특한 성질인가요? 물의 독특한 성질 한번 좀 적어볼까요? 물의 독특한 성질은 일단 끓는 점이 무지하게 높죠. 끓는 점이 엄청나게 높아요. 에이 100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자량이 18밖에 안 되는데 끓는 점이 100도라는 건 정말 대단히 높은 거예요. 끓는 점이 높다. 그 다음에 액체 밀도가 고체보다 크다. 고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높다. 이것도 독특한 성질이죠. 그 다음에 증발열이 또 무지하게 커요. 증발열이 무지하게 크다. 그 다음에 증발 엔트로피도 무지하게 큰데 특히 증발 엔트로피는 증발 엔트로피 델타 S라고 씁시다. 증발 엔트로피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액체들은 대개 트루톤의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증발 엔트로피가 일정한 영역에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열역학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액체가 기체 될 때 액체와 기체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액체 종류에 별로 관계없는 증발 엔트로피를 보이게 되는데 이 물이라는 놈은 워낙 증발열이 커서 또 물의 그 상태 자체가 워낙 질서정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발 엔트로피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물의 성질이 왜 이따위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 수소결합일 정도로 물의 독특한 모든 성질의 원이 되는 게 바로 수소결합입니다. 자, 수소결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 그림이 물의 수소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쪽이 물 분자고 이쪽이 다른 물 분자입니다. 이쪽에 구분형으로 물 분자가 있고 여기 구분형으로 물 분자가 있는데요. 이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예요. 그런데 여긴 점선이죠. 점선. 그죠? 실제 화학결합이 아니에요. 실선만 화학결합이고 점선은 화학결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림을 보면 어때요? 이쪽에 수소가 이쪽 산소를 거의 파먹고 들어가고 있죠. 거의 화학결합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결합 길이가 굉장히 짧고요. 대단히 강한 인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학결합은 아니지만 정말 가깝게 붙었다 이래가지고 수소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이 그림은 얼음의 분자결정 구조인데요. 한 분자에 물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서로 네 분자에, 네 개가 나가고 있죠? 네 분자에 인접한 물 분자와 결합해서 커다란 육각결정을 이루고 있어요. 육각수라고 하기도 하죠. 육각수는 얼음이 되기 직전의 물이고요. 이건 얼음의 분자결정 구조인데 육각결정 구조입니다. 눈의 결정도 육각형이죠. 육각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얼음이 이렇게 육각결정 구조가 되면은 빈 공간이 생겨요. 물에는 이런 빈 공간이 별로 없는데 얼음은 물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얼음은 몰 부피가 물보다 크고 즉 밀도가 물보다 작아져요. 따라서
얼음이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액체보다 밀도가 작다는 아주 독특한 성질의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이 점선으로 표시된 수소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물의 밀도를 온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X축이 온도죠. 액체의 경우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액체도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작아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4도씨, 여기 4도씨예요. 4도씨에서 최대 밀도가 나온 뒤 4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밀도가 낮아져가지고 고체가 됐을 때의 밀도는 굉장히 낮다. 물에 비해서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밀도, 물의 밀도는 4도씨의 밀도를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고체의 밀도가 액체보다 낮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수소결합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 역시 수소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죠. 바로 요 놈들이 문제인데요. 자, H2O, HF, NH3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수소결합성 물질이죠. 자, 근데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H2O에서부터 H2S, H2SE, H2TE 어떤 거죠? 예, 산소족,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의 수소화물입니다. 마찬가지로 HF, HCl, HBr, HI 이렇게 되면은 같은 족에 있는, 즉 할로젠 화물이죠. 수소 할로젠 화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의 수소화물인데요. 나머지 것들을 보시죠. 같은 족의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예외 없이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예외가 없어요. 또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수소결합이랑 상관없는 애들이죠.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예외가 없이. 그런데 얘들은 뭐예요? 분자량이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높은 끓는 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분자량 차이를 극복하고 높은 끓는 점을 보이게 된 이유가 뭐냐? 네, 바로 수소결합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수소결합성 물질들 세 가지만 놓고 비교해보면은 극성은 HF가 더 크지만 끓는 점은 H2O가 더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H2O는 수소가 두 개니까 아무래도 합력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더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안정하게 여러 개의 분자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고요. HF, NH3는 질소의 전기 음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낮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순서도 약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지금 세 가지의 힘을 분자 내에서 세 가지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즉 분산력하고요. 쌍극자 쌍극자 힘하고요. 수소결합하고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되었을 때 끓는 점을 비교하는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되면 어렵겠죠? 네, 그걸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1순위로 찾아봐야 될 게 수소결합 유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예외까지는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1순위로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게 수소결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수소결합이 있으면 웬만한 분자량 차이는 극복하고 1등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분산력입니다. 분자량의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순서가 쌍극자 쌍극자 힘입니다. 즉 분자량이 비슷하면 이제 쌍극자가 그나마 조금 더 힘이 세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여기 좋은 예가 이미 그림에 나와 있군요. 바로 할로젠화 수소들인데요. HF, HCl, HBr, HI를 보면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끓는 점의 순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답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제일 먼저 수소결합이 있느냐? 네, 요 놈은 있고 요 세 놈은 수소결합이라는 게 없는 놈이죠. 1등이 됩니다. 수소결합이 있기 때문에 1등. 그 다음에 2, 3, 4등의 순서는 뭘로 봐요? 분산력으로 본다는 거죠. 2등, 3등, 4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자량 순서예요.
쌍극재, 쌍극자의 순서로 보면 분명히 HCl이 HBr보다 극성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CL이 Br보다 전기음수도가 큽니다. 쌍극자의 순서는 요 순서지만은 쌍극자 순서가 아니라 분자량 순서로 끓는 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F가 1등, 그 다음은 분자량 순으로 HI, HBr, HCl 순으로 등수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 분자들의 끓는 점을 비교해 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런 기준을 통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책으로 잠시 가면서 칠판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쪽으로 가시죠. 자,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175페이지에 반발력부터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발력의 경우는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만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의 경우는 반발력보다 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예제 5.1번을 좀 보실까요? 176쪽입니다. 예제 5.1번. 다음 물질에서 분자 간에 작용하는 주된 분자 간 인력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A번의 F2는 비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분산력 외에는 없습니다. 분산력밖에 없고요. B번 HBr 이 경우는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쌍극자, 쌍극자 힘도 있고요. 그리고 분산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힘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H4Cl은 NH4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는 이온 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온 힘이라고 계산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설명 거의 다 했고요. 181쪽에 예제 5.2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예제 5.2번. 다음 물질들의 정상 끓는 점이 증가하는 순서를 예측하라 라고 했네요. 이런 문제 함정인데, 예제에서 함정을 보긴 힘든데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NH4Cl은 이온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1등입니다.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이죠. 분자 간의 힘보다 훨씬 크거든요. NH4Cl이 가장 높은 끓는 점을 갖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수소 결합이 있느냐, 그 다음 분자량 이런 순서로 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이 HF가 2등이 되겠고요. HBr이 3등, F2가 꼴등이 되겠습니다. HBr과 F2는 분자량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자 간의 힘이 끓는 점과도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평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상평형에서 제일 먼저 액체 기체 상평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증기의 경우에 액체가 기체와 계면을 가질 때 액체 표면으로부터 증발한 기체를 증기라고 합니다. 계면이 있어야 증기 형성돼요.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가 경계를 이루고 있을 경우, 즉 물로 치면은 수면이 있을 때 증기가 생성된다는 거죠. 증발이라는 것은 표면으로부터 분자가 튀어나가는 것을 증발이라고 하는데, 끓음하고는 다릅니다. 끓음은 표면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막 기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끓음이라고 하고요. 증발은 표면으로부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끓는 점에서는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끓게 되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증기압으로, 증기만으로 외부를 다 채우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상 끓는 점은 일기압일 때 끓는 점으로써 증기압이 일기압이 되는 경우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면 위는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기압이거든요. 근데 이 물이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증기압이 일기압이 되려면, 아, 내가 다 나가서 이 공간을 일기압이 될 때까지 수증기가 나가고 싶어, 이렇게 수증기로 일기압 만들고 싶어 라는 얘기인데, 아무리 냄비에 끓는 물이 다 끓어버린다고 해도 수증기로 이 위의 공간을 다 채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럴 기세로 기화돼 나간다는 게 끓는 점에서의 끓음이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증기압은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증기의 부분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분압이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부분압은 기체의 양적인 개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기가 많다는 건 증기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증기의 부분압이니까요. 즉 우리 그 액체 위의 공간에 액체로부터 튀어나온 기체 분자가 많다. 이런 뜻이 증기압이 높다는 뜻이에요. 평형 증기압이라는 건 온도의 함수인데 평형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튀어나가는 그 기체 분자와 다시 응축돼 들어오는 기체 분자 수가 같아서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것으로 겉보기로 보이는 부분을 평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의 증기압은 온도의 함수다.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 증기압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증기를 머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평형 증기압의 원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형 증기압에 비해서 증기압이 훨씬 낮은 경우에는 나가는 증발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금의 증기압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직 평형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공간이 있으니까 더 날라와라 이런 상태가 되죠. 아, 그리고 점점 더 날라가다가 평형 증기압에 증기압이 돌아가게 되면은 이 위에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체 증기의 분자가 많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수와 들어가는 수가 일치하게 되면서 더 이상 겉보기로는 증발하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적 평형으로서 날아가고 있는 애도 있고 다시 들어오고 있는 애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수가 같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걸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머금어져 있는 몇 개입니까? 7개, 8개인가요? 이때 머금어져 있는 기체의 증기압을 부분압, 이 기체계에서 증기의 부분압을 바로 평형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형 증기압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증기를 머금을 수 있고요.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더 적은 증기만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넘치는 기체는 응축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증기압 곡선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이 높아집니다. 액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액체 종류랑 관계없이 그 경향은 동일하죠. 아주 높아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평형 증기압이 아주 높아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휘발성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온도에서 비교를 해봐도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높을수록 휘발성이 높은 거고요.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낮으면 휘발성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휘발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휘발성이 적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휘발성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기압선이 있습니다. 일기압선이랑 증기압 곡선이 만났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일기압 곡선과 증기압 곡선이 만났다. 일기압선과. 이거는 바로 증기압이 일기압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때의 온도가 바로 뭐예요? 정상 끓는 점입니다. 물의 정상 끓는 점은 100도씨죠. 디에틸이서의 정상 끓는 점은 몇 도예요? 이게 몇 도쯤 됩니까? 한 30도 정도 되겠군요. 그런 식으로. 또 뭐 에틸렌의 정상 끓는 점 이런 식으로 내려서 찾아보시면 되죠. 영하 한 120도.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바로 증기압의 온도 의존성을 보이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액체의 휘발성, 정상 끓는 점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물의 경우에도 특히 중요한데 물의 증기압이 온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상전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릴까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상전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